하실 거죠? 휴가증 제가 가져갈 거예요. 네, 혹시 장명 여러분들께서 장명 여러분들 중에서 부모님이 지금 같이 와 계신 분 계신가요? 그럼 혹시 A? 어떡하지? 아 그러면 휴가 꼭 가야 된다 이유가 있으신 분, 네 올라오세요 지금. 지금 올라오세요. 자 서쳤습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왜 뒤에 계신 분들은, 네 뒤에 계신 분들도 올라오세요. 자 이번에 꼭 가야 되는 사연을 듣고요. 우리 장병 여러분들께서 박수와 함성 소리로 오늘 결정할 거니까요. 자 잠깐만 오늘 꼭 휴가 가야겠다 라시는 분이 지금 여섯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예. 자, 더 나오실 분? 네. 자, 우리 장병분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하. 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31년대 2세대 7중대 1병 한정헌입니다. 네. 되는지 사연에 대해서 일단은 고향이 어디세요? 집. 전 집이 부산입니다. 아 멋있구나. 자 휴가를 가셔야 되는 이유. 아 여자친구 때문인데. 예. 여자친구랑 이제 제가 군대 있으면서 200일도 제가 못 챙겨줬고. 네. 또 24일이 또 여자친구 생일이었는데. 네. 제대로 못 챙겨주고 휴가를 아직 한 번 안 나와서. 아 여자친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들으셨죠 여러분들. 듣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자, 네. 자,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옆에주시고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이사단 3위원대 2대대 본부중대 병장 김재현입니다. 네. 이유. 네. 네. 멋있다! 예, 멋있습니다. 이유는요? 휴가를 가셔야 되는 이유. 제가 가고 싶은 게 아니고 후임들 보내주려고 나온 겁니다. 후임들을 보내주려고. 네. 이거는 대리수상은 안 되는데. 예. 그럼 안 되는데. 그럼 일단은 후임들을 보내주기 위해서 나오신 장병분입니다. 자, 들으셨죠, 여러분? 예! 네, 자, 다음 분. 형, 부모님이 보고 싶습니다! 예? 형,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네네. 일단 장병님 소개. 이사단 3위원대 11중대 1병 이두혁입니다! 네, 고향이 어디세요? 경기도 김포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보고 계신 부모님한테 한 말씀. 엄마 아빠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세요? 네 카메라 치우고 계시고요 지금. 네. 일단은 얘기 들으셨죠? 네 다음 분이요. 감사합니다. 네 21사단 백두산부대 공병대대 3중대 장병 김재용도. 네. 자 휴가를 꼭 가셔야 되는 이유. 아버님이 사고를 치셔서 동생 돌잔치에 꼭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사고를 치셔서 동생 돌잔치를. 야 이거 중요한 이유인데요. 네네. 돌잔치 5월달에 있어서. 네. 가봐야지. 아 집은 어디? 대구 갑니다. 대구요. 네.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